제방 부지는 농지다. 당연히 농지죠. 2번 농작물 경작에 이용된 토지 설정, 고정주거지, 비닐하우스, 부속시설 부지도 농지죠. 3번 농작물 경작에 이용된 토지 설정, 농막과 처지법에 적용된 처지도 농지다. 농막까지는 농지지만 처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4번 판매할 목적으로 적용 관세한 지목과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지목이 탑인 토지? 판매 목적이니까 농지. 5번 96년 이후 계속해서 배를 재배한 잡종지. 벌써 96년이면 지금이 2018년이니까 몇 년 됐나요? 한 19년 됐나요 지금? 그 정도로 농사지었으면 농지입니다. 6번 1년 중 150일 축산 종사했다? 122세면 되니까 농업인. 이 7번 1200 농지에서 다인성 식물 재배해서 1년 중 100일을 농업 종사했다. 1000도 넘고 90일도 넘었으니까 됐죠. 대가축 3마리 되죠. 날개 1200마리 1000마리면 되죠. 농산물 연간 판매액은 예, 120만원. 예, 80만원 안 돼. 120만원. 7번 농업법인이라 농업법인이라 농업경영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업무집행권 가진다. 얼마 이상의 농업인 회사? 얼마? 3분의 1 그랬죠. 3분의 1. 그 숫자를 해야 된다니까. 12번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각해봐요. 실제로 농작물 경작이 이용되고 지목도 뭐라고? 과수원이라고. 농지지. 의심의 여지가 없지. 13번 소가축 80도 사육하면서 150일 종사한 개인은 농업인이냐? 자, 큰 거 2마리, 중간 거 10마리, 작은 거 100마리인데 1년에 며칠 종사했다고? 150일, 120일.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작은 거 100마리 키우든가 아니면 120일 종사하든가 150일 종사했으니까 농업인이 됩니다. 14번 3000제곱에 따라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하면서 1년 중 80일 농업 종사했다. 3000가죽 했으니까 농업인 됐습니다. 80일 안 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면. 15번 인삼 재배지를 계속해서 이용된 4년의 지목이 전. 인삼은 단연식물 재배지. 당연히 농지죠.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일부, 일부만 전부가 되든 일부가 되든 위탁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경영하는 것도 위탁 경영이 됩니다. 17번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에 해당하는 자. 꿀벌 10통, 날개 1000마리, 축산업 120일, 네, 농산물 판매액은 120만원, 비닐하우스는 330. 자, 농지 소유 제한입니다. 1번 토지 소유에서 농지 취득 소유하면 경영에 이용을 소유할 수 있다. 농업종사, 농업전법, 공유소유멸이 토지 수용, 공치법, 비축논이 거기서 나오죠. 토지 수용, 농산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번 공유소유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농지 취득 소유하면 농산도 소유할 수 있어요. 3번 지방공기법, 지방공사 사장이 농장과 미리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할 때 농업경의 이용 잔뜩 소유할 수 있다. 한마디 하지. 지방공사 사장이 농장하고 왜 협의하냐. 농장과 협의는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입니다.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이 농장과 협의하지 지방공사 사장이 농장과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고. 4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 마을회관 등을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시설 부지로 신고 완료한 자가 농지 소유할 때 농업경 이용자한테 소유할 수 있어요. 전용 신고했으니까. 5번 상속에서 취득해서 소유한다. 농산도 소유할 수 있어요. 6번 농지 소유에 관해서는 농지법에 정한 경우에 특례 정할 수 없다. 맞아요. 농지는 농지법에서만 이러이러한 자가 소유할 수 있다. 다른 법에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자, 소유상한 주말농장 1번. 지자체가 농지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할 때는 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상은 없어요. 2번, 8년 이상 경영하고 이농한다, 이농자 중에서 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5. 상속으로 취득한 자 농업경 하지 아니한다, 상속농인 중에서 만, 되네요. 4번, 농장은 농지 소유상 일반에서 농지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농지증 발급받은 자 주문같이 신고하게 포상 주고할 수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법 위반자 신고하면 신고 포상 제도가 있어요. 내면 건건마다 막 30만 원, 50만 원 금액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자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있다고 무조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신고 포상금 있어요. 5번 농업인은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업 지능제 농지 제한 없이 농업인은 지능제 안 따지 말고 무조건 제한 없이 가질 수가 있어요. 6번 농업인은 경영 목적으로 지능적 밖에 농지 5만까지 옛날은 그랬어요. 이거 농업인이 투기한다고 너무 많이 갖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지능적 밖도 제한 없이. 7번 주말 체험 능력 세대당 1000 미만 맞죠? 8번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주말 체험 능력하는 거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있죠. 9번 주말 체험 능력하는 거 농지 취득하면 농지증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죠. 10번 주말쯤 하려고 농지를 소유할 경우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 가공수 부지로 전용하려면 신고해야 됩니까? 예, 농업인 관련이죠. 농수산물 유통 농업인이라니까 전용 신고해야죠. 11번 농지를 취득한 데가 징집으로 농지를 주말 체험용에 이용하지 못하면 1년 내 처분을 해야 된다. 군대 갈 때는 그런 사유가 면제됩니다. 면제. 넘겨봅시다. 농치증 갑니다. 농치증. 1번, 성수에서 농지를 취득 수여할 때 농지증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2번, 금융기관 내 담보내 취득 수여, 농지증? 안 받는다. 3번, 주말 체험은 농지증? 받는다. 토지 수용은? 안 받는다. 법인끼리 합병은? 안 받는다. 6번, 농어촌 공사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공인농지 분할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8번이 시험 연구 실습인가 그것은 학교 공공단체요. 시험 연구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얘는 받아야지 받아야지. 시의 완성은 안 받아요. 국가지자체 안 받아요.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 전용하라고 신고한 자가 농지 취득 허가 신고는 받아요. 받아요. 12번 누가 준대요? 시군구가 아니고 시군 은면장. 13번 소유성한 위반해서 소유한 목적 부정한 부분부터 농지증 발급받았다. 3년 3천 그런 내용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지선다에 일으키는 못 풀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다니까 오지선다는 그것 빼고 나머지 걸 풀어낼 수가 있어요. 농지처분. 1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냐는 농지에 관한 농지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것. 농사 안 짓는다. 1번, 처분후 발생 통지. 처분 명령 유예. 매도청구권 행사. 대집행. 이행강령 부과.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요?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 좋은 나라, 좋은 나라. 팔아. 안 팔아? 내가 대신 판다. 그건 안 되지. 대집행은 안 돼요. 대집행 대신에 팔 때까지 돈 내라. 이행강제금이죠. 여기서는 대집행이 안 돼요. 2번 시군구청장은 처분명령 받은 후 농지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내 처분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토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뭐를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3번 농지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지물을 휘경할 경우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경 이용지 않더라도 처분 면제. 생각해봐요. 내가 농사짓다가 아 이번에 내가 군수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나가서 당선됐어요. 그럼 이제 군수니까 이제 행정금을 봐야 되니까 농사 못 치잖아요? 처분 의무 면제될까요? 안 될까요? 네, 면제됩니다. 4번. 농지 소유상은 초과해서 소유한 게 판명되면 소유 농지 전부 팔아요? 초과만 팔아요? 초과만. 5번. 처분 의무 기간은 처분서에 발생하고 처분 의무 기간 몇 년? 1년, 1년. 6번 신고하고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취득하고 2년이 초과되어 목적사업에 착수하려면 처분 의무 면제. 아니 이런 게 애매한 건데. 자, 전용 신고하고 농지 샀어요. 농지 사가지고 그냥 몸이 안 좋아가지고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허가 신고 2년 내 착수하려면 취소 사유거든요. 그리고 처분 사유거든요. 근데 얘가 신고하고 아팠다니까. 이거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처분하세요. 어쩐다고? 낫고 나중에 다시 사세요. 이건 안 봐주는 거예요.
공지 치분 봐준 내연 안 봐줘. 7번 농지 소유자가 시군 구청장부터 처분 면제 받으면 토지공사에게 면제청 할 수 있다. 토지공사는 뭐라고 말한다? 내가 동네 북이냐? 라고 말한다. 왜 토지공사 찾아가냐고, 누구 찾아가지? 농어촌공사, 농어촌. 지금 우리가 농지법, 농지법. 농지법은 농어촌공사. 대리경작입니다. 1번.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할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몇 프로를? 10%를. 언제까지? 두 달 내 줘야 돼요. 수확 두 달 내. 10%를 두 달 내. 2번. 대리경작기간 정함이 없으면? 3년. 3번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게 휴가한다. 땀 힘 기르려고 쉬는데 대리인 때 지정하면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자, 가려 들어갈 숫자 찾으랍니다. 기억. 또 나왔네니까. 수확량 몇 프로 준다? 10%. 이 니은 진행지역 밖에 농지를 허가받지 않고 전용한 데는 3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 얼마큼, 이건 몰라요. 패스. 그러면 일단 답은 1번에 하면 2번이죠. 디귿. 처분 면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에 처분 면제 이행 안 하면 농 100분의 20. 그 답은 참네. 답은 2번이네. 자, 임대차 1번. 농업 경영하는 자에게 농지 임대할 게 서명계약 원칙? 예, 서명계약입니다. 2번. 임대 농지 양수인은 임대인이 지 그대로 이어받아야 돼요. 3번. 자기 농업 경영을 위해, 자기 농업 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 체험 능력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4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몇 년보다 짧으면 3년. 그러면 3년을 본다고. 5번 농지법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량 효력이 없습니다. 6번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유에 관한 시구 면역이 맞고 해당 농지 인도받으면 다음날부터 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맞아요. 7번 농지법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 B농지를 농업경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했다. 옳은 것은 1번 A농지 임대차, 그럼 A, B 신경쓰면 그냥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까? 아니요. 인도받고 시구 면장이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다음날부터 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1번은 틀렸어요. 2번 임대인이 취약을 이유로 A농지 임대할 때 임대차 기간은 3년. 봐봐요. 그냥 임대차 기간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앞에다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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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뭐라고? 3년 미만 된다고. 그러니까 눈치를 풀어, 눈치로. 임대차 기간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취약, 뭐 질병치료, 군대, 뭔가 조건을 붙여놓으면 3년 미만이 된다고. 취약 붙었으니까 어쩌지? 그러면 3년 미만 될 수 있다. 그렇게 미래야지 이것은. 3번 임대인이 질병으로 A농지를 임대했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를 갱신할 때 3년 이상을 한다. 어쩐다고? 임대차 기간은 앞전이랑 항상 똑같다고. 그냥 아무런 말이 없으면 몇 년인데? 3년 이상인데. 자격농지 임의보장은 8개월 이내고 취약인이 질병지 근 것은 3년 미만도 된다고. 그 3년 미만도 된다 그래야죠. 4번 A농지 임차인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업시에 넓게 사용하지 않냐면 소재지 면장은 임대차 종료 명할 수 있다 없다. 이름 좀 어려운데. 임대차 종료 명은 누가 한답니까? 읍장 면장이 아니고 시군구가 한답니다. 시군구가. 5번 비농지 임대증에 3년이 왔다. 비농지가 뭐였나? 비농지가 국유재산인 비농지. 그러니까는 국유재산인 비농지 그것은 그런 기간 적용 안 받는다 이 얘기. 그래서 5번인데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자, 농업진흥적 봅니다. 진흥적 1번 농장은 농지를 효율적 이용 보존해서 농업진흥적 지정한다. 그러면 시도가 한마디 한다. 니 혼자 다 해먹어라. 농업진흥적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남겨야 돼요. 2번 진흥적은 진흥격 보호격 구분 지정이 됩니다. 보호격은 진흥격 용수확보 수지보전 농업환경 보호한다. 그게 보호격이요. 4번 진흥적 지정은 국계법상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단 특별수 녹지는 제외. 딱 맞았네. 5번 시도에서는 국계법 따라 용도적 변경하는 경우 농지 전용 수반하는 용도 변경하면 진흥적 당연히 해제할 수 있죠. 6번 보호구역의 용수확보 수집은 농협은 보호. 그런 건 없어요.
진흥구역의 용수확보 수질보조 농업환경 보호 그래야지. 보호구역을 뭘 또 보호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죠. 진흥구 용수확보 수질보조 농업환경 보호한다. 그게 보호구역. 7번 광역시 녹지지역은 진흥지역 지정대상지역이지요. 특별시 녹지가 아니지. 8번 보호구역은 매장물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아무리 규제가 강해도 한다. 4개법 만능 공영 공공 국방공사 주민생업 문화재 지하적 문화재 할 수 있다지 있다지 미래야 돼요. 그러면 녹지를 포함한 진흥지 칭할 때 국장 승인. 국장이 웬 말이냐? 농장이 나죠. 농장. 농장 승인. 전용허가 1번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전용허가 받은 걸 본다. 본다. 2번 농지 전용할 때 허가 누구한테? 농장 시군가인 농장. 3번 도시지역 농조소 주무장 지자체장의 농장과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 제외한 농지는 전용 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습니다. 주상공 안에 있는 농지. 4번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허가 받지 않고 불법기관된 농지를 살림으로 복구할 때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5번 다른 법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 전용했으면 전용 허가 안 받아도 돼요. 다른 법에서 의제 받았으니까. 타용도 1번 해당 농지에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 일시 생활되는 시공구 신고. 작년에는 틀렸는데 이제 올해는 이게 돼요 안 돼요? 되죠. 작년에는 신고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타용도 일시장 신고 어른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신고하고 허가하고 차이점 뭐라고? 허가는 뭐가 있고? 토속광물. 신고는 뭐가 있고? 눈썹 매장, 지역축제장. 그러니까 현장 사무소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해설을 바꿔야죠. 허가가 아니고 이제는 신고도 돼요. 이거는 허가도 되고 신고도 돼요. 허가돼도 신고되니까 1번은 답이 이제 5가 돼요. 5가. 개정이 돼서. 허가도 맞고 신고도 맞습니다. 2번 농지를 토목공사인 토석채굴약 일시생활자는 5년 이내 기간 동안 사용하고 복구로 조건부로 시군구 허가. 2번은 맞죠. 토석광물 5년 이내 복구 조건부 허가. 넘어갔습니다. 1번 진흥지역 밖에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할 때는 전용 허가 받는다. 마을회관은 농업인 관련, 농업인 관련은 신고. 2번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하는 데 시군구에게 신고. 농업인 관련이니까 신고. 3번 진흥지역 밖에서 어린이터 마을회관은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당연히 가능해요. 4번 진흥지역 밖에 경로당 보육원 유치원 이것도 뭡니까? 네, 농업인 관련, 지역 주민과 관련된 게 지역 주민과 관련. 그러면 신고. 5번 진흥지역 밖에서 목욕탕 구입한다. 그것도 지역 주민 관련되니까 신고. 옆에 가면 또 있네. 허가 취소. 1번 허가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명령 위반하면 허가 취소하거나 조합 정지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이한다. 조치면 위반했다. 취소 하이한다. 2번 허가 받은 자가 조합의 정지 위반하면 취소 하여야 된다. 1번 할 수 있다. 2번 해야 된다. 1번이 틀렸죠. 자 넘겨봅시다. 또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보전분담금 납입조건을 허가할 수 없다. 없는게 있습니까? 오. 조건부 안돼 이제. 오. 2번 농지를 간이 농업시설 용도로 일시사용자는 시군구 허가받고 보전부담금을 낸다 안낸다? 안낸다 안낸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뭐가 아니다? 전용이 아니다. 안낸다. 3번 농지 타용도 일시 또 나왔네. 낸다 안낸다? 안낸다. 4번 농장은 허가할 경우 농지 보존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납입 허가 조건 허가 조건부 안 됩니다. X. 5번 농장은 농지 보존 내에 하는 자가 납입 기간 내 부담금을 안 내면 체납된 부담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뭐를 부과한다? 네, 가상금을 부과합니다. 가상금.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여러분 기출 지문은 반복 읽어봐야 됩니다.
대부분 나온 데 떠나고, 여기 지금 문제 뒤에 보면 전부 다몇해몇해몇해 써놨잖아요. 왜몇해몇해 표시했냐, 그러면 그 자주 나오는 떠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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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 자주 내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출제인데 문제 출제할 때이 사람이 수험생이 자 막내가 올해 떠보고 내년에 떠보고 막내가 계속 주구장창 시험만 본다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중요 부분은 떠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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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는 사람이 바뀌니까 하는 얘기예요. 한 사람만 계속 본다 그러면 떠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중요 부분이니까 중요 부분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251페이지 안녕하십니까 써놨잖아요. 252페이지 뭐라고 써놨잖아요. 그게 뭡니까? 끝나고 실무 교육 좀 받고 아까 얘기했죠? 창업하든 개업하든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서울 갑니까? 지금 우리가 뭡니까? 이거 지금 취업 뭐야? 우리가 창업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3개월이면 보통 하나 쓴다고. 6개월 동안 못 쓰면 문 닫는다고. 몇천 깨먹는 것은 완전 우습다고. 몇천 벌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몇천 깨먹는 것은 몇 달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준비 철저히 하고 할 생각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